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미술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다녀와 봤는데요. 워낙에 유명한 아트페어죠. 화랑 미술제가 이번에 수원에서 열린다고 해가지고 제가 다녀와 봤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아트스페이스 갤러리의 도움으로 이렇게 표차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관련해가지고 또 저한테 VIP 티켓 30장을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톡방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30분을 선정을 해서 이번에 표를 지원을 해줬는데, 뭐 관련해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밑에 링크에다가 오픈톡방을 이제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작품문이, 이제 판매문이, 구매문이 관련해가지고 공지나 이러한 것들을 제가 거기 해놓을 테니까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쿤 작가님 같은 경우 작품이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쿤 작가님도 아기자기한 그림을 많이 그리셔가지고 저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트사이드 갤러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번에 류주영 작가님을 이제 1인으로 해가지고 부스를 차렸는데요. 류주영 작가님은 제가 좋아하는 강준석 작가님과 이제 가족 관계에 계신 분인데, 뭐 이번에 아트사이드에서 류주영 작가님의 1인전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꽃과 식물 그리고 인물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림을 그리시는데, 류주영 작가님의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번에 처음으로 수원에서 이루어지는 화랑 미술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에 보다는 접근성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평일 제가 또 오픈 시간대였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수원에 있는 분들은 많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한번 근처에 있는 분들도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아트 소양에 있는 요 작가님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적인 컬렉션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이 작가님의 그림을 한번 갖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다이어리에 이렇게 디테일한 그림을 그리는 작가님이십니다. 요 다이어리는 작가님이 그동안 보낸 시간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림이고요. 이 디테일함이 엄청나게 살아있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트 소양 한번 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아트페어가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비교했을 때도 많이 생기고 있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아트 부산 이후로는 미술 시장이 좀 심심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아트페어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페스타라고 하는 세택에서 하는 거를 얼마 전에 제가 또 다녀오기도 했었고, 그때는 그러니까 아트페어마다 약간 특징적인 것들이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트페스타라고 하는 곳에서는 조금 좀 젊은 작가분들 위주로 좀 전시가 되어 있었다면, 이런 화랑미술제 같은 경우는 좀 젊은 작가분들과 이제 기존에 활동하시던 작가님들이 약간 밸런스 좋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후신 작가님의 작품이 이렇게 있는데요. 하트 시그널에 출연했던 이후신 작가님인데, 그 이후로 제가 이후신 작가님의 작품을 쭉 보고 있거든요. 아마 했던 모든 전시를 제가 방문했던 것 같은데, 작가님도 지금 예전에랑 지금이랑 그림체가 많이 바뀌고 훨씬 더 저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홍대 쪽에서 이제 개인전을 진행을 하셨는데, 그때 완판이 됐었거든요. 저도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구매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트페어의 이제 개근상, 여기 가이아 갤러리가 또 이렇게 방문을 했고요. 갈 때마다 제가 매번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화랑미술제 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솔직히 좀 어찌 보면은 저는 기대를 안 하고 갔어요. 왜냐면은 첫 회다 보니까, 그리고 수원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을 안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 생각보다는 많은 갤러리가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 갤러리라고 한충석 작가님과 마유카 작가님을 이제 메인으로 하는 그러한 갤러리인데, 마유카 작가님의 작품이 있어가지고 이거 판매하는 건가요? 라고 여쭤봤는데, 역시 마유카 작가님의 작품은 이미 판매가 되었습니다. 마유카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님인데, 워낙에 작품을 많이 못 그리세요. 그리고 옥션에서도 기록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우 갤러리를 통해서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한 굉장히 많이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갤러리 100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제가 정확히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 갤러리 같은 경우는 제 인스타 피드에 뜨더라고요. 작가님 1인으로 여기도 솔로 부스로 만들었는데, 작가님이 인스타 피드에 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 같은 거를 이렇게 공유하셨었거든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갤러리 같은 경우는 김창렬 작가님의 소품, 그리고 이건용 작가님의 소품을 이렇게 갖다 놓으셨는데, 보통
화랑미술제 같은 데를 가면은 리세일 갤러리들이 꽤나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근데 이번에는 리세일 갤러리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보통 리세일 갤러리라 하면은 보통 걸려있는 작품들이 대부분 뭐 이유환, 뭐 쿠사마, 그리고 뭐 정광영, 뭐 이런 작가님들, 박소보, 이런 작가님들 것들이 많이 걸려있는데, 이번 화랑미술제 수원을 봤을 때는 그러한 블루칩 작가님들의 작품이 많이 있진 않더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요 작가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요즘은 저도 미술 작품을 아트페어를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좀 튀는 작품들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물성이나 재료가 다른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 확실히 눈이 끌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갤러리 조은이라고 하는 곳인데, 얼마 전에 눈물의 여왕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리에 방영이 됐잖아요. 거기에 나왔던 작가님들의 작품이 이렇게 걸려 있었고, 진영 작가님의 연못도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갤러리 맥화랑 태우 작가님, 그리고 김현수 작가님, 그리고 청신 작가님, 이렇게 전시를 많이 하시는 그러한 갤러리인데, 부산에 계신 분들, 그리고 부산에 가실 분들은 그 맥화랑을 한번 들려보시는 걸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전시를 보는 것도 물론 추천드리긴 하는데, 맥화랑이 부산 그 달맞이곡에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딱 그, 달맞이곡의 해변가에 있어가지고 경치가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치가 기가 막히는 갤러리들이 영명 좀 있어요, 부산 쪽에도. 그래서 한번 들려보시는 걸또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존에 제가 방문을 많이 못했던 그러한 갤러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요즘 미술 업계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이돌 업계랑 약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제 나이가 공개되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언제적 H.O.T.고 잭스키스고, 그죠? 저희 때는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즘 언제적 H.O.T.고 언제적 잭스키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시대적인 흐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나훈아, 그죠? 뭐 이문세, 조용필 이런 가수분들도 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쭉 꾸준히 갈수 있는 작가님들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그러한 작가님들의 작품을 찾고 이렇게 즐기고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재미라고 생각을 하고, 또이 시대에 들을 수 있는 뭐 뉴진스라고 하거나 뭐 에스파라고 하거나 이러한 노래들에 맞는 또 그런 걸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도 또 재미니까, 이러한 밸런스를 좋게 여러분들이 컬렉팅을 하는 게또 어떠한 부분일까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이렇게 지금 작품을 보이는 것처럼 이유환 작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뭐 조용필, 나훈아 뭐 이런 작가님, 이런 가수랑 약간 비교가 될수 있는 그런 느낌인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연배가 있는 작가님들이랑 이렇게 신진 작가님들이랑 밸런스가 있게 된것 같다. 요 갤러리 부스에 있는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정말 신진 작가님이라고 하는 느낌이 물씬 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 화랑미술제 수원에 출품한 작품 중에 가장 MZ 느낌이 나는 작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작품 같은 경우는 박종인 작가님 작품인데, 제가 좋아하는 정영주 작가님의 느낌이 좀 이렇게 나는 그러한 작가님이세요. 정영주 작가님은요, 와, 요즘 옥션에서 아주 대단하죠. 20호가 최근 메이저 옥션에서 4천만 원에 낙찰이 됐거든요. 그럼 수수료하고 하면 4,800만 원이잖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100호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요즘 1억 2천, 3천 정도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정영주 작가님의 작품을 예전에 구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저도 메이저 옥션 가가지고 비딩하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갤러리 가가지고 이렇게 얻으려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정영주 작가님의 작품은 그냥 옥션에서 사는 게 제일 쌀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기다려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이 워낙에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미술 시장이 사실 판매자보다 구매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인 것 같거든요, 사실. 워낙에 컬렉터분들이 지갑을 좀 다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몇몇 작품들은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 화랑미술제에서도 뭔가 재미있고 인기 있는 작품들 같은 경우는 뭐 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명학 작가님. 제가 컬렉팅한 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개를 드릴 거긴 한데, 제가 거의 동물원 수준이거든요. 제가 동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구매한 그림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동물원인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중에 또 이제 조명학 작가님의 작품도 예전에 한번 소장하려고 해봤었죠. 근데 조명학 작가님도 기존에 그려오던 것과 좀 다른 풍의 느낌을 좀 그리려고 하시는 것 같다라고 또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화랑미술제 수원이 이제 딱 시기적절하게 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6월 달에 또 보게 되면은 이제 6월 달 넘어선 7월 달에 이제 어반브레이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키아프, 그리고 프리즈가 이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키아프와 프리즈가 저는 아마 좀 많이 힘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 이 작품, 이내 작가님이라고 하는 작가님인데, 사적인 컬렉션에서도 이제 소개를 했었었고, 그리고 이게 점묘법이라고 해가지고 점을 찍어가지고 작가님이 그리는 건데, 작가님이 뭐 인스타그램으로도 인기가 굉장히 많고, 최근에 해외에서 노출도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작가님이라고 합니다. 저도 요즘은 확실히 저도 아기자기한 그림도 좋긴 하지만, 저런 식으로 노력이 좀 많이 들어간 작품도 확실히 눈길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세줄 갤러리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뭐 작품도 물론 좋고 다 좋은데, 평창동에 위치한 갤러리거든요. 근데 여기가 갤러리 안에 카페가 있어요. 평창동에서 그 가나 아트랑 조금 근처에 있는 건데, 진짜 카페가 좋습니다. 그래서 평창동에 들려서 커피 한잔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갤러리 세 줄로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 작품. 이번 화랑미술제에서 저의 눈을 사로잡은 3개 정도 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아, 요즘 요런 디테일하고 좀 손길이 많이 들어간 작품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격도 약간 1,000만 원 언더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격 대비 되게 좋았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광수 작가님의 작품. 아, 박광수 작가님의 작품은 사실 컬러풀한 게 되게 인기 있는 도상이고 저도 좋아하는데, 요즘 학고지에서 나오는 박광수 작가님의 작품을 보게 되면은 흑백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 빨리 컬러 작품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나아트에서는 이활종 작가님의 작품이 저렇게 나와 있었고요. 219 갤러리에서도 좋은 그림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화랑미술제 수원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름 뭐 거리가 멀다고 해서 막 이름 없는 그런 갤러리가 나온 것도 아니고, 다 이름 있고 좋은 갤러리들이 쭉 나왔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이제 아트스페이스라고 하는 갤러리인데, 이번에 저희 두두TV에 티켓을 후원하게끔 도와주신 그러한 갤러리입니다. 이번에 김산 작가님이랑 또 콜라보를 했는데, 제가 김산 작가님 좋아하지 않습니까? 김산 작가님의 작품이 완판이 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아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비비조 작가님이랑 함께하는 게 유명한 그러한 갤러리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비비조 작가님한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고 마무리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어떤 갤러리가 있나 쭉 영상으로 보다 보니까 1층만 있는 게 아니라 3층에도 신진 작가를 위한 부스들이 이렇게 이벤트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부작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니까 제가 좋아하는 최정환 작가님의 작품도 있었고, 그 외에 다양한 신진 작가님들의 작품이 쭉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 부스를 가니까 조형물들도 이렇게 많이 나열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왕 뭐 서울에 계시든 지방에 있는 분들도 많이 올라오시고 계시더라고요. 이왕 먼길 가는 거, 이왕이면 1층만 보지 말고 3층도 돌려서 다양한 그림들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호랑이 그림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조형물과 그림의 약간 중간 어딘가인데, 너무 좋아서 봤더니만 7,000만 원이더라고요. 너무 비쌌습니다. 하지만 요 강아지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끝!